자, 열심히 치겠습니다. 열심히 치겠습니다. 아, 뭔가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? 아, 이게 막 땡기는데? 아니 괜히 처음부터 울지 말고 왜 울어 또? 이게 복고야. 왜 울어? 잠깐만. 잠깐만. 아 잠깐 기다려봐. 뭔가 좀 고치 좀 취하고. 잠깐만 이거를 빼서 주머니에 넣어야 되겠다. 앞에 주머니에 넣어. 어 이게 낫다. 대체? 고? 어 시작하세요. 어, 그 다 할 거다. 아, 제가 헛기침을 해도 이해해 주세요. 자, 일단 저기 오 안으로만 집어넣으면 돼. 아, 등속으로 끝까지, 등속으로 끝까지, 끝까지, 끝까지. 짧은데? 야, 공 안 닦았네. 어, 땡큐. 아, 새 공 아니야, 씨. 왜? 자, 상대방 이게 축구를 빼주면 개꿀이죠? 저는 오마우시를 치는데, 두꺼우면은 이적 거랑 키스가 있으니까, 얇게만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 되겠죠? 가까운 거리 있으니까, 예비끼리 천천히 하고, 여기서 이렇게만 써보면 어, 키스인가? 오 테이블이 좀 땀네. 잠깐 빠질 뻔했어. 자 이 공은 학구를 남해를 쳐도 되고 키스 야나세카라님 구독 감사합니다. 까고 빵빵을 쳐볼게요. 질이었다. 나이스. 제 숨소리가 좀 들려도 이해해주세요. 마스크 때문에. 자 이거는 땅골라를 치는데 자, 테이블 상태가 지금 좀 뻑뻑해요. 그렇기 때문에 잘 꺾인단 말이야. 이게 테이블 공이 처음에 미끄러웠을 때하고 안 미끄러웠을 때하고 2쿠션에서 3쿠션으로 내려올 때 차이가 많이 나요. 지금은 잘 꺾이는 테이블이니까 편하게 치시면 될 것 같아요. 잘 꺾이잖아 지금. 그러니까 이런 건 두께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. 테이블이 많이 미끄러우면 혹시라도 두껍게 맞으면 길게 빠질 수가 있죠. 어렵네. 자 이건 오마우시는 쫑이 있으니까 이 빗겨치기 또 회전력을 많이 살려서 쳐보겠습니다. 인타발 오지고요. 일단 저는 해커랑 좀 틀리게 설명할게요. 해커는 당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설명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. 이 공 대회전 칠 건데 자체가 무조건 길게 빠지는 거예요. 코너로 가는 공. 그렇기 때문에 에라를 하면 코너로 에라하니까 에라를 안 하기 위해서 당점 올리고 한번 타격 한번 살짝 할게요. 오. 여러분 지금 테이블이 어마어마하게 짧아. 상상 초월할 정도로 짧아요. 이거 뭐 세공 맞아? 세공 아닌 것 같은데? 맞아? 짧아. 맞춰 치자고. 자 접시를 칠 건데 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혹시나 빨갱이 안 맞으면은 흰공 맞을 수 있도록.
물질이었다. 자, 이거는 기대가시를 쳐서 코너 부근으로 보낸 다음에 짧게. 아이고, 너무 두껍게 났다. 자. 여러분, 방금 레슨한 거 나왔죠? 레슨한 거 제자리 시스템 한번 쳐볼까 한 번이고. 자, 제로 1, 1에 제로 무회전? 무회전이면 되는데 두께를 반두께보다 좀 더 쓸게요. 이거는 조금만 더 반두께 쓰면 에러 날 것 같아. 무회전 이럴 줄 알았어. 그래서 시스템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. 왜냐, 테이블이 지금 짧아지기 때문에 시스템 별로 열받는다. 그림을 그려라. 그림을 그려. 자, 학구를 해야지. 치는데 이게 얇게 칠 수도 있고 두껍게 칠 수도 있어요. 자, 뚱뚱하게 한번 쳐볼게요. 자, 뚱뚱하게 치면 이렇게 키스가 빠지는 거죠. 포지션이네. 자, 두껍게 코너 쪽으로 1조골 보내면서 회전량은 거의 안준 상태로 치는 거죠. 아까 느낌 정도만 들어가고 당점은 준 정도로 주고. 와, 나 지금 키스를 한 줄 알았어. 얇았어. 빵꾸. 어? 떡. 일적구 떡이에요. 제껴지네. 3단을 칠 건데 3단 치면은 얘 코너 사이로 빠질 확률이 되게 커요. 쳐볼게요. 안 내려가네. 이거는 무회전을 치면 앞으로 빠져, 여기 뒤로 빠져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마이너스를 주고 미는 힘으로만, 미는 힘으로만 칠게요. 약간 마이너스 주고 내 회전이 3에서 살아날 수 있게. 제킹킹님 별풍선 10개 땡 큐쌉쌉이오스. 개구를 못하고 있네 두 개씩. 자, 이 공은 쳤을 때 땅골로 짧게를 칠 건데 테이블이 짧으니까 3쿠션 맞고 4쿠션, 장쿠션으로 해서 날아갈 거야 아마. 제 공이 코너에 얇게 들어가. 엑셀프 파크님 구독 감사합니다. 테이블 상태가 짧냐 두냐 상태 따라서 이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이렉트로 볼 수가 있고. 아, 이 공은 이제 안쪽으로 학구를 쳐야 되는데 이제 가까운 거리 있잖아요. 그리고 내 스윙이 커지면 안 되니까 레벨퀴즈를 천천히 하고 두께를 얇게 결정하는 거예요. 이렇게 회전력 자체를. 자, 너무 많이 지면 돌아나가겠고 부드러운 속도로. 퉁! 돌아나갔네. 하쿠는 종이 보이니까 장잔단 칠 건데 여기서 자는 거예요.
땡큐 바카스 20님 별풍선 52개 땡큐 쌉사비오스. 스트레이트로 좀 빠르게 나가야 바짝 서요. 테이블 어지럽네. 테이블이 많이 짧아요 지금. 진짜 많이 짧아져. 우리 세공이 아닌 것 같아. 자 여기 3쿠션을 칠 건데 자30 들어오면 길겠고 SJ 노님 구독 감사합니다. 이렇게 잡고 회전을 제가 좀 많이 주고 칠 거예요. 다가 되는 거죠. 42출발에 28을 빼면 14 14를 회전을 많이 주고 쳐보겠습니다. 회전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. 이런 건 자 이쪽으로 우라를 칠 수도 있고 파쿠를 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8대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좀 여유롭게 우라를 칠게요. 1덕구를 코너에다 저쪽에다 갖다 놓게요. 짧아. 야, 많이 짧아, 많이 짧아. 아, 이게. 야, 멘탈 또 건드네. 여유가 있으니. 8점 차를 이기고 있으니까. 최고 친다고. 멘탈 좋아지긴데, 이렇게 하면 며칠 하면. 제가 이번 양구대에서 19대 11에서 디펜스를 하면서 19대 16까지 쫓아간 사람입니다, 여러분. 이 공은 이 탭에서 우라레지는 안 나와요. 우라레지가, 아, 나오긴 하겠어요. 나오긴 하는데, 저 사이로 좀 빼고, 조단으로 볼게요, 조단으로. 개꿀이죠. 자, 우라를 다이렉트로 치면 되겠네. 다이렉트로 치는데 1적구가 혹시나 이런 거 쳤을 때 키스가 날 수도 있어. 잘하면 장 쿠션으로 들어갔을 때 장 쿠션 먼저 맞아서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두껍게 치면서 단 쿠션을 태울 건데 짧아져서 짧게 맞나? 아, 장난 아니다. 자, 이거 어렵게 썼는데 짱골라 짧게 쳐야 되겠죠? 짱골라 짧게 쳐야 되는데 지금 테이블이 많이 짧잖아요. 원쿠션, 투쿠션 맞고 여기서 톡 튈 거란 말이에요. 내 공이 먼저 나와야 되고 자 여기서 40 들어오는 라인으로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. 조금 짧게 내 공이 얇게 쳐도 저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 보는 거야. 여기를 딱 쳤을 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키스, 나올 때 키스만 조심하면 키스만 이것만 조심하면 너무 틀려요. 자 테이블 파악 끝났어요. 전 정확히 테이블 파악 끝났어. 지금 이 테이블은 완전 살벌해요. 엄청 짧아져. 공 하나 차이는 나는 것 같아 지금 상태가. 자 일단 1점 치려고 말 안 했어요. 집중하려고요. 자 우라 개꿀 아주 개꿀 뚱뚱하게 뚱뚱하게 원쿠션까지 회전 많이 살려야 돼. 여기 테이블 지금 테이블이 지금 많이 살려야 돼. 완전 뚱뚱하게 치합니다 이거. 그래도 회전이 단사라. 테이블이 가가지고 급짧아. 자 다시 또 우라칠게요. 오마우시 안 칩니다 이거. 왜냐 테이블이 짧아지잖아. 길게 빠질 위험이 없어. 그러니까 뚱뚱하게 그냥 치면은 짧게 나와요 무조건.
이럴 때는 쭉 몰아쳐야 돼. 두껍게 쫑 빼고 짧게 안 빠지, 길게 안 빠지죠? 이게 테이블을 파악을 했다. 걸려 들었다. 자, 이것도 짧게 치는데 4쿠션, 3쿠션 자리를 완전히 집어넣어야 돼. 이렇게 완전히 어마무시하게. 1접구는 장단으로 빼고 아 장타 맞았어. 깨스야트 3점. 자 이거 뭐 볼 거 없이 더블 쳐야 되겠죠. 더블 쳐야 되는데 지금 제 기울기가 공하고 많이 거의 일자로 돼 있으니까 많이 밑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. 그거를 억제든 시켜줘야 되겠죠.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 각도에서는 회전력을 거의 무시를 준 상태에서 배팅으로 살려서 칠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살짝 줄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살짝 줘서 부드럽게 쳐볼게요. 나이스. 길이었다. 나머지 10점. 자, 이거는 그냥 노 잉글리시로 치면 되겠죠? 아직 다이 파악을 못 했다. 나한테 안 맞았어. 와. 아직 다이 파악을 못 했다. 빠딱 써버리네. 자, 이거는 짧아지니까 회전을 다 살려요. 대신 옆단이 아니라 상단으로 한 번만 눌러놓으면 돼. 한 번만. 회전 다 살려서 한 번만. 자, 포지션 떴죠? 자, 이 공 조심해야 돼요. 양방공인데 양방공 생각하면 안 돼. 쫑나. 여기서 꼭 쫑나.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본다는 생각으로. 어? 뭐? 되겠는데? 어, 진짜 좋고요. 이거는 에비스트록이 너무 빨라서 그랬어요. 에비스트록이 빨라서. 어렵네. 어렵습니다. 이건 뒤에 공 흰 공 오마오시 포쿠션으로 쳐도 되고 자, 앞에 거 더블을 포쿠션으로 쳐도 되고 자, 앞에 거 포쿠션을 한번 쳐볼게요. 원쿠션으로 흰 공이 안 맞도록 여기 한 10 정도 꾸해해님 별풍선 100개 땡 큐사사비우스 아, 좀 깊게 못 들어갔어. 이건 이거 구멍 쳐야죠. 구멍, 바운딩 다 있는데 바운딩 치기는 너무 건방져 보이고 구멍 회전 다 살려서 회전 살려서 깊숙이 확실히 짧아진다. 오마오시 짧게를 쳐도 되고 우라를 이렇게 짧게 쳐도 되는데 자 이겨야 되니까 수비를 한번 해볼게요. 자 짧게 이게 지금 테이블이 많이 짧아지죠?
그러니까 생각보다 길게 만들어놔야 되는데. 여기서 많이 꺾일 거예요 이제. 그쵸. 나이스. 평소 치던 테이블보다 뭐 한 개 무조건 두 개까지도 차이가 많이 짧아요. 자, 이 공은 밀어 치기에는 쫑이 걸려. 땡큐 천사님 별풍선 천사계 땡큐 쌉싸비우스. 한번 깊숙하게. 자, 일주일. 약간 코너까지 약간 스트레이트로 가는 느낌으로. 나이스. 길이었죠? 자, 여기서 우라를 치는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쪽으로 안 나오고 이쪽으로 칠 건데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되겠죠? 코너 깊숙이 회전 다 주면은 테이블이 짧아도 코너까지 깊숙이 갈 때는 이제 길어지는 현상이 생기죠. 어우. 자, 큐어리가 나오나요? 그러다가 안 나오면 오버헤드 치고 나오면은 노란 못 치겠고 기대까지 쳐도 되고. 기대까지를 칠게요. 자, 어렵다. 자, 이제 학구를 칠 건데 학구를 다 치고 코너에 보내기에는 짧아요 테이블이. 어렵네요. 그래서 회전량을 좀 뺀 상태에서 쳐볼게요. 개지렸다. 나이스. 5점. 나머지. 자, 이 공은 하얀 공을 학구로 칠 건데 이게 테이블이 짧았을 때는 코너에서 투쿠션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. 좀만 두껍겠으면은. 그래서 회전량을 이런 거는 많이 살리는 게 아니고 회전량을 1시 정도 방향 주고 두께를 한 절반 두께 써서 부드럽게 알아서 지금 많이 꺾여주니까 두께 절반보다 더 짧은 것 같아. 얇았던 것 같아. 자, 이거 우라가 보이죠? 우라가 보이고 1점과하고 거리가 멀지가 않잖아요. 가까운 거리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공은 그렇게 지금 나미를 쳐야 되는 각도도 아니에요. 그래서 회전력은 3시 정도에서 3시 반 정도 각도로 유지를 시키고 하나, 둘, 여기서 이런 짧아진 테이블들은 원쿠션에서 회전력을 많이 먹어줘서 오히려 3점 더 길게 많이 길게 많이 차고 나가는 성질이 생겨요. 그래서 이 정도 거리에서는 앞으로만 조금만 콕만 찍어줘도 원쿠션에서 말이 눕는다는 거죠. 자, 꾸를 칠 건데 자, 이런 거 테이블이 좀 되게 짧아요. 자, 40 근처에 들어와도 돼. 지금 40 조금 안 되는데 40 떨어져도 되는 건 1적 꾸를 쳤다가 열로 왔을 때 대공 가는 거죠. 자, 그러면 지금은 출발이 일단 쳐볼게요. 자, 어디 맞나 보죠? 40 조금 안 되게 맞죠. 나머지 2점. 자, 이거는 그냥 볼 거 없이 아, 잘 안 들리시나요? 볼 거 없이 그냥 학구 레지 빵 치면 되는데 넘바위님 별풍선 55개 땡큐 쌉싸비우스. 그래서 코너까지
빠른 속도로 두꺼운 적기를 좀 쓰면서 보내야 됩니다. 예비 기술이 좀 파이팅 있어야 돼. 이렇게 모으는 거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던져버리세요. 이렇게. 마무리. 마무리네 벌써. 9점 아, 치었고 마무리. 이거는 이태리만 잘될러도 길기는 빠질 수가 없어요. 그냥 동상까지 빵 치면 됩니다. 도대 네, 조심해야 돼. 자, 도대 못 치면 잡혀. 하나. 이거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어. 혹시 딱지가 맞을 수 있으니까. 하나. 둘. 네, 코너까지. 딜이었다. 9이닝에 20점 딜이었다. 악수는 해야지 형. 매너 게임인데 우리 다. 아, 딜이었네. 아니 한번 키워야 티펜 선수. 끝났네요 어, 여러분들. 자 마이크 이거 끄고 어. 어, 얘기해 지금. 자. 울리니까. 와, 고생했어요 드렸다. 여러분들. 아, 이게 이게 뭐, 아. 뭐 하나 찾아냈어 지금. 뭘 찾아냈냐면 나 대회 같은데 나가잖아. 앞으로 쳐보려고. 속으로. 이거는. 감사합니다 백사계 천사님. 나 다음부터 이거 대회 나와서 이렇게 쓰려고. 뭐? 속으로 아 반두께로. 자 회전을 이렇게 주고 원래 그렇게 치지 않아? 나 그렇게 안 치니까 그래. 뭔 생각 갖고 있는 거야 칠 때. 아 그러니까 안 오죠. 그냥 서가지고 어. 반도께로 원투 쳐서 맞추자고 딱 건드려. 그게 스토리 되나가 나 이렇게 쳐야겠다. 안 됐다. 난 원래 이렇게 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쳐야 돼. 연습고 안 쳐. 아 내가 분명히 15, 16점에서 못 쳤잖아? 그러면은 디펜스 진짜 제대로 한번 하려고 했거든? 뭐 디펜스 할 생각을 근데 뭐 있어. 10점을 들으면 아니 안 돼. 시청자분 죄송합니다. 공격 때 공격을 안 했으니까 이번에 디펜스 하면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디펜스도 필요하다는 걸. 그렇지. 5점 남으면 그렇지, 써도 되나? 그렇지. 5점 남으면 5점 남으면 써. 나 5점 안 남으면 안 써 디펜스. 추첩시라 쪽팔리잖아. 이게 그 테이블이 진짜로 여러분 나 오늘 처음 쳐봤거든요? 아 진짜 어마어마. 말도 안 되게 짧아져. 아니 지금 진짜 테이블 나 깜짝 놀랐어요. 깜짝 놀랐어 치고 나서. 진짜 테이블 대 구라 안 치고 테이블 얼마 잡냐면은 이건 1500원 받아야 돼. 10분에 이 테이블 이런 테이블은 10분에 1500원 받아야 돼. 와 이, 나는 이런 테이블은 안 돼. 이런 거 이거 맞아야지. 맞아야죠 여러분. 이거 집행해야 되겠죠 딱밤을.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? 화면 키우고 때려. 자 화면을 키우고 내일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. 아, 내일이나 모레 올라갈 거예요 아마. 올려주신 형님이 이거 올릴 거야? 올려야지. 아 왜 또 개발인 거 올렸어. 난 미리 말해야지 유튜브이면. 자 집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. 자 아니 침으로 때리는 거야? 아! 세다 생각보다.